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름값 두고 걱정할 때는 유가의 급등 내지 폭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너무 급하게 하락하는 걸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지형입니다. 어제 밤에는 WTI 기준으로 28불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낙폭이었는데요. 지금 물론 시간의 거래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 증시가 낙폭을 줄이다시피 지금 유가도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유가 관련해서 또 귀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죠.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주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불협 화음 이유는 에너지 업체 회사채 리스크 발 후폭풍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네. 아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하와이 다녀오셨다고요? 무슨 네네 뭐 다른 회사 관련 일이 있어서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하와이는 뭐 확진자가 두 명밖에 없어서 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고 그리고 공항에서도 뭐 컨트롤이 많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간 여행을 좀 전면 국내 간 여행 네네 금지할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패닉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조금 네. 타기 크겠네요. 아주 예. 네 큽니다. 먼저 저기 조금 평소 궁금했던 거 그동안에 우리 석유 수출국 기구해서 오펙 그러다가 요즘은 왜 오펙 플러스가 왜 붙습니까? 네, 오펙이라는 건 1970년대에 네.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산유국들의 모임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석유를 뽑아내는 거를 이렇게 올리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라는 거는 그 정제를 하는 걸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아하. 근데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그 미국만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 미국이 사우디 정부와 같이 합작해서 그런 기술을 전수하고 대신에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음흠. 그런 차원에서 만든 회사가 사우디하고 아메리카의 합성어인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아람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분이 50:50인데 지금은 100% 사우디 정부 지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동에 있는 주변에 중동 국가들 모임을 그 오펙이라고 했는데 네, 네. 오펙 말고 또 다른 국가가 석유를 생산을 하는데 가장 큰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네. 뭐 브루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펙만 가지고는 세계 석유의 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비오펙 국가도 같이 와서 미팅을 같이 하자. 와서 그래서 미팅을 오펙에서 한다. 플러스라는 말은 석유를 생산하지만은 중동에 있던 원래 오펙 국가 멤버가 아닌 네. 다른 국가를 포함한 건데 여기에 이제 수장은 좌장은 러시아죠. 러시아라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첫째 주에 좌우지간 빈에서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 네네. 거기서 이달 말로 끝나는 이제 감산 네네. 그래서 회의가 필요했는데 사우디는 지금 같은 유가는 안 된다. 우리 더 추가 감산하자니까 러시아는 거기에 반발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감산하자든 사우디는 거기서 그럼 우리는 아예 증산해버리겠다. 아, 네네. 론자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이때 이후로 지금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후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우선 그러면 왜 러시아가 예. 석유를 감산하는데 반대를 했느냐. 석유를 네. 감산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산하면은 네. 네네, 감산하면 네. 석유가 부족해 예. 생산량을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네. 올라가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사우디하고 가장 큰 경쟁자가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전통적으로 생산량이 비슷합니다. 오펙 같은 경우는 전체 하루 생산량이 3천만 배럴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을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가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하고 비슷한 물량을 생산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주도를 하는 시장인데 예. 여기 이제 새로운 강자가 하나 나왔죠. 그게 셰일 오일 가스입니다. 근데 셰일 오일 가스인데 미국에서 이 생산량이 전체로 아주 풀로 하게 되면은 사우디를 능가하는 예. 미국이 이제 생산량 부분에서는 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나라의 공동의 이제 적은 미국인데 예.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산 단가가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의 발전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배럴당
아,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50불 정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50불 정도고 더 기술이 있는 데는 한 30불 정도니까 30불에서 50불 정도면은 그게 손익분기점입니다. 예. 만약에 쉘오일이 한 50불하고 그리고 사우디 오일이라든가 뭐 러시아에서 한 오일이 한 20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20불짜리를 사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쉘오일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런 쉘오일 같은 경우는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 암석에 있는 것을 아주 압축적인 수압으로 해서 그걸 분류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라든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50불 미만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을 예를 들어가지고 내려서 미국 쉘 오일 가스라든가 이런 경쟁자를 좀 없애고 이게 사사건건 러시아 경제 그 태클을 걸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견제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 이런 거에 이제 저거 러시아가 좀 그걸 반대를 한 거죠. 네. 예, 러시아가 이제 정산을 하자.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쉘 오일 가스는 50불 정도니까 50불 미만으로만 가격을 내리면은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감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사우디가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럼 우리도 증산할게. 네,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에서 사우디는 그냥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최대의 큰 공군 기지라든가 군사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편인데 사우디 자체도 지금 국내 경기를 석유만 생산하는 나라에서 이제 종합적인 에너지 회사로 탈바꿈하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를 상장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석유 가격이 사실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예. 이제 사우디가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같이 이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양쪽에서 같이 와서 하나를 좀 죽이고 전체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치킨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네. 이 치킨 게임이 사우디가 러시아 주의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둘이서 네. 미국 쉘을 공조는 안 되고 사우디는 미국 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사우디 자체도 미국에 있는 쉘 오일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하하.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주 옛날 방식으로 뽑아내는 석유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단가가 낮은데 새로운 석유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같이 하고 또 미국과 군사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모하마드 빈 살만 왕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세자로서 왕권을 강화한 데는 자기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이런 업적을 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석유 가격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러시아하고 지금 경쟁이 돼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를 없애야지 자기 왕위 개성이라든가 또 미국과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좋아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치킨 게임의 성격을 갖다가 좀 새롭게 규정해야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쉘 오일에다가 미국 쉘 오일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 간의 이심전심 그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근데 지금 MBS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네네. 이제 지금 부친인 그 살만 공항 그거 사망하면은 뭐 이제 바로 아니면 왕위를 물려주면 바로 왕이 되는 거긴데 네. 그 무렵에 묘하게도 그 뭡니까 자기 삼촌 네네. 예전 전통이라면은 지금 국왕이 사망할 경우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기 삼촌하고 뭐 나예프 왕자 같은 실세 왕자들을 갖다가 또 반역죄로 체포하고 했던 게 그 무렵하고 또 겹치기도 하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국내 이슈하고 국외 이슈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사우디는 가장 그 중동에서 미국의 맹방이고 그 맹방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30대 초반의 빈 살만 왕자고 그리고 미국에 협조를 해서 같이 미국의 쉘 오일에도 투자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사우디 빈 살만 왕자인데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형제 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로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외적으로 석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작년에 뭐 딴 얘기긴 합니다만 그 까말까식거지 그 사우디 언론인이 터키에서 그런 어떤 참사를 당했는데도
이 대명천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지가 대충 뭐 짐작은 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네. 거는 사우디 정부는 국제 유가 시장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우디 아람코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 그 CFO가 예. 우리는 석유 유가가 30불 정도라도 충분히 편안하다. 30불 정도라도 그거를 이제 그 가격을 공포를 한 거죠. 네. 30불까지 내려가도 우리는 압박이 없고 좋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작년에 그 사우디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는데 네. 작년에 732억 달러를 배당을 했습니다. 예. 요즘같이 이렇게 석유 가격이 안 좋고 해도 30불 정도에서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배당을 732불을 했는데 2억 달러를 했는데 원래는 750억 달러. 오히려 배당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사우디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인데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970만 배럴. 네. 근데 최대 생산치 모든 능력을 동원했을 때는 한 1230만 배럴 정도인데 예. 사우디 정부에서 자기들이 모든 총력을 다해서 예. 1230만 불까지 늘리고 그래서 가격이 30불까지 내려가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책, 뭐 과학 관련한 책들에 보면은 지금 이미 사실 고갈됐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저 뭐 초등학교 무렵에 봤을 때 뭐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구상의 석유는 고갈된다 했는데 왜 고갈이 안 되죠? 아, 그거는 그 20년 전, 30년 전에 있는 유전만 가지고 하면 고갈될 텐데 아하. 그 옆에 다시 뚫으면 또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한 그 에너지 리포트를 보면 200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출을 하고 뽑아내도 사우디는 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저기 여쭤봐야 될 것이 네.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 이후에 참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됐거든요. 네네. 그죠, 교수님. 네. 이게 어떤 국제 정세나 역학에 상당한 어떤 변화를 몰고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든 거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네. 수요와 공급이고 네. 그게 된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생산한 비용. 근데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나 오펙 나라들은 지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석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대한 어떤 그 감가 상각이랄까? 네. 이런 게 1 배럴을 생산하는데 타는 단가는 한 15불 정도입니다. 근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음흠. 투자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단가가 아무리 낮아도 30불 미만으로 갈 수는 없고 보통 예. 한 45불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현 레벨만, 사실은 현 레벨도 셰일 업계에는 부담스러운 레벨이네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낮게 가면은 줄 도산의 위기가 도산의 있는 위기가 것 같습니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가격 정도 구조고 미국이 이런 거를 주도해서 생산을 많이 늘려서 세계 에너지 가격을 좌우로 하려면은 이 단 생산 단가 손익분기점이 지금 현재에 있는 OPEC 국가들 정도 가야지 되는 건데 그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네네. 게 지금 이번에 주가 급락에 여러 가지 뭐 다 복합적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에너지 섹터 쪽에 주가 낙폭이 크고 네네. 그러면서 바로 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려는 뭐냐 하면은 이 회사채 시장에서의 네네네. 또 정크본드 쪽에 네. 이 오일 셰일 업계들이 많은데 이쪽에 도산 가능성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은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먼저 들어보면은 네. 이런 게 지금 처음이 있는 게 아니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럴당. 예, 예. 근데 이제 같은 해 6월 달에 유가가 50% 떨어지고 네. 2016년도 가서는 배럴당 $50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때는 이제 2014년도에는 셰일 오일이 있다는 게 발표가 되고 설비 투자를 굉장히 세게 셰일 오일 회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단계인데 예. 유가가 이렇게 확 내려가게 되면은 생산도 하기 전에 사실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수많은 그 셰일 오일 회사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게 우리 이진우 소장님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총액이 9,630억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약 1,148억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1조 달러에 육박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중에 약 문제는 뭐냐면은 이 12% 정도가 약 한 131조 2천억 정도인데 미국 국채보다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수익률이. 네네. 그만큼 네네. 수익률을 많이 줘야지 팔리지 그 정도 안 주면 안 팔리니까 채권 가격이 싼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한 1,100억 달러라는 건 미국 전체에 있는 정크본드 예. 파산이 가능한 정크본드의 3분의 2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런 유가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세일을 오일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그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해서 이게 한 50불 이상 가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30불 정도 있으면은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산 리스크가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발행한 채권 총액이 9,630억 달러, 1,148조 9천억, 그 다음에 그 중에 약 12%, 1,100억 달러가 정크본드 수준이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미국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그 조사회사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S&P 기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의 채권이 원래 전체 채권, 만기되는 채권이 네. 약 한 270억 달러 그 정도 되는데 약 네. 32조 2,100억 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런 현상에서 빚을 많이 내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유가가, 쉐일오일이 만드는 유가가 손익분기점이 최소한 50달러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30달러 수준이면은 뭐 도산 위기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도산 위기가 크다. 그렇죠. 전체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는 9,360억, 9,630억 달러인데 그 중에 한 1,100억 달러인데 이게 다 금융기관이 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리스크로 전가될 수 있고 이게 실물 리스크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아주 큰 뭐 염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이렇게 낮은 게 우리 기업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좀 이게 뭐야 유가가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유가가 나쁘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주 기술적인 면보다는 수요 공급인데 네.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안 사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수요가 뭐 공급이 너무 많든지 예, 아니면 뭐 공급이 많든지 수요가 좀 적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수요라는 건 개인적인 수요하고 기업의 수요가 있는데 예.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석유가 필요한 겁니다. 제품을 만들고 연료로 쓰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석유를 많이 안 사겠죠. 그리고 기업이 만약에 안 좋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개인들도 여행도 줄어들고 석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낮다는 거는 석유 가격이 낮은 거 좋은 거는 경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을 때 석유 가격이 낮으면 좋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서 석유 원천적인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경기 자체가 너무 얼어붙어서 석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출구가 별로 없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기업들의 직원이 많이 그 레이업 그러니까 뭐 퇴출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다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석유 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석유가 안 좋은 거죠. 석유 가격이 너무 낮은 예, 게. 예.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도 좀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네. 몸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굳어있어도 안 되는데 네, 네. 그 워밍업 정도 될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보고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굳어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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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로 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통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뭐 너무 네,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그 몸이 너무 굳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이자를 내린다.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 싼 이자를 빌려서 예. 그 기대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데 전체 지금 수요 자체가 아주 예측이 안 되는 측면에서 돈만 풀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2008년 2000금융위기 때하고 달리 아무리 자금을 풀어도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맞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뭐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낙폭이 워낙 컸고 최근에 또 너무 빠졌다 싶으니까 반등 시도는 나옵니다만 저는 암만 생각해도
네네. 전 세계가 다 지금 멈춰서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여행도 좀 금지해 달라. 네네. 집에 다들 틀어박혀 있으라 이런 얘기인데. 뭐 아니 항공사마다 비행기가 뭐 10대 중에 8대, 9대가 서 있는 판에 네네. 이 수요 측면에서는 기대할 게 없고 미국이 무슨 뭐 전략 비축률을 갖다 좀 뭐 확충한다 해봐야 언발에 오줌 누기겠고. 네네. 그러다가 뭐 사우디는 증산하겠다고 러시아하고 우리도 증산하겠다 했으면 이 반등 시도가 뭐 그렇게 힘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네.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그 제품이 생산이 되고 예.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가 적당하게 돼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자체는 이 사람이 이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금이 없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본 유보도 많고 이자도 싸고 자본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경제 활동 주체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경제 주체들이 사실은 움직여야지 물건도 사고 여행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수출이나 옷도 뭐 필요한 거고 근데 이런 경제 주체들이 다 집에 있고 그러면 옷을 살 필요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성경에 돌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치나 가리니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이게 사실 코로나 다 아는 겁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아무도 정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코로나 부분이 각국 정부가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국에만 국한된 것 같으면 한국 정부만 잘하면 되겠죠. 근데 각 나라마다 의료 수준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나라가 다 같이 합동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를 막읍시다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어떤 통합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사실은 경제 자체는 돈을 벌어야지 분배하는 거니까 그 분배는 나중에 문제고 자본이 있고 하지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의 뭐 3분의 1이 유럽인데 대륙 크기로 네, 봐서 예. 거기서도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그 의료에 대한 수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은행 하나가 좀 어렵다 그래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오신 김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론과 실무 그리고 뭐 시장까지 다 겸비하고 계시니까 워낙에 우리 시장 뭐 증시를 말합니다. 네네.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해외 투자 열풍이 분지도 꽤 됐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글로벌 증시의 급락은 또 거기에서 한 번씩 또 겪게 되는 혹독한 어떤 수업료 지불 과정이기도 한데 네네.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시카고에 뭐 통화 선물도 하고 원자재 선물도 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이게 가끔씩 WTI 같은 것도 저 WTI 선물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재밌거든요. 이거 네네. 잘하면 대박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트레이딩 개념 내가 어떤 상품이든지 거래라는 네네. 개념이나 투자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유동성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게 트레이딩이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투자 개념에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개념에서는 좀 이게 미국 주식이든 뭐 다 좋은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크고 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인데 그럼 그 회사들이 하는 게 뭐냐?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전달하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생산이 안 되고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아마존이 사실은 독불적으로 자기들 혼자만 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트레이딩 개념도 물론 이제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자체는 그 저는 약간 버블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커멘트를 주식이 올라가지만은 금방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면은 네. 이렇게 하루 올랐다가 더 떨어지고 이러진 않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 폭락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한 곱이 하나의 매듭은 어제 정도로서 찍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제는 단기와 또 중장기를 나눠서 또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것을 또 배운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